자기야. 오빠. 밖에 많이 춥지? 너무 추워. 그래? 안에 패딩 입었어? 아니. 미안해. 내 몸인데. 미안해. 안에 패딩 입은 줄 알았는데. 아니야. 커피 시켜놨어. 미안해? 왜? 커피 말고 주스 시킬 걸 그랬나? 마실 거 말고 먹을 거는 먹을 거. 집에서 밥 먹고 갔다며? 그게 언제쯤 얘기야? 30분 전에 먹었잖아. 그럼 배 커지지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자기를 너무 과소평가했어. 미안해. 샌드위치랑 와플이랑 토스트 있는데 뭐 먹을래? 헤어지자. 당연히 식사 먹어야 돼. 나 너무 자기를 사랑으로 생각했나 봐. 무슨 소리야? 화분 좀 풀고 있어, 알았지? 자기야. 뭐야? 앉아. 나 친구 소개시켜준다더니. 거기 올 거야. 자기 저번주보다 살 좀 더 찐 것 같은데? 찐 것 같은데. 소개시켜준다. 인사해. 여기는 나랑 2년 만난 남자친구 종혁 오빠. 여기는 나랑 1년 만난 남자친구 윤석 오빠. 오빠 1년 더 늦게 만났으니까 후배네. 소개시켜준다더니 뭐 남자친구를 갑자기 소개시켜. 잠깐만. 후배 소개시켜준다더니 남친은 후배였어? 뭔 소리야 지금 이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양다리야. 양다리야. 당당한 얘기야 지금? 헤어지던가. 반갑습니다. 저 2년 먼저 만난 남자친구 윤종혁입니다. 네, 저는 1년 만에 만난 남자친구 소혜정입니다. 아, 예, 방금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소혜정입니다. 아, 그래, 후배님. 둘을 만나다 보니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명은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지, 맞지. 아니, 일단 점심은 종혁 오빠랑 먹고, 그 다음 점심은 또 윤석 오빠랑 먹을 거야. 아, 그럼 선배님이랑 오늘 점심 먹고 저랑은 내일 점심인가요? 아니, 원래 점심은 두 끼 먹는 거야. 점심 먹고 그 다음 점심은 윤석 오빠. 아, 이게 다 오늘 스케줄이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저녁은 살찌니까 한 끼만 먹을게. 저녁은 종혁 오빠. 예스. 오빠랑 같이 먹을게. 예스. 그러면 저랑 스케줄 오늘 점심 먹고 끝인가? 야식은 안 먹니? 자, 잘 들어. 공지사항이 있어. 종혁 오빠랑은 2년을 만났고 윤석 오빠랑은 1년을 만났잖아. 날짜를 계산해보니까 우리가 기념일이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3명이서 1박 2일로 같이 간다고요? 예. 3명에서 1박 2일로 불만 없잖아, 그치? 무슨 샌드위치랑 와플 같이 먹는 거... 닥쳐! 어떤 애가 음식에 비교를 해? 저희가 음식하겠다 그래? 닥쳐. 쓸데없는 거 질문하지 마. 일단 방은 하나로 잡아. 그리고 복층은 절대 안 돼. 복층 잡으면 진짜 뒤져. 왜죠? 나 계속 싫어해. 그 다음은 킹사이즈 침대를 꼭 선택해. 킹사이즈? 그래서 우윤석, 좌종혁 이렇게 세 명에서 안고 잘 거야. 같이 자는. 불만 없지? 그리고 내가 스파를 즐기고 있는 동안 등은 와서 내 등을 밀어. 내 등판은 넓으니까. 등을 같이 밀라고요? 같이 밀어야 돼. 저는 발각질 쪽으로 그렇게. 그것도 좋다. 내가 이렇게 발 잘 안 되니까. 나 아직 발톱 무릎만 못 박는데. 알겠습니다. 발톱 깎아줘. 드시면서 들으셔도 돼요? 네, 내가 혼자 다 먹을 거니까 손 내. 손 내리셔도 돼요? 질문해요. 네. 꼭 둘이 찾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선생님, 그 질문에는 우리 자기 대신 제가 답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죠? 선생님과 저 둘 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고기를 둘이 구워야 내 먹는 속도에 맞출 수 있으니까. 근데 자기, 나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남자를 어떻게 둘이 같이 만나? 한 명이 만나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해. 이 생각엔 저도 선배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선배님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만! 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알았어.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한 명만 뽑아줄게. 질문할게. 잘 맞춰. 예. 자, 귀여운 수현이가 제일 좋아하는 백은? 동시에 대답해. 하나, 둘, 셋! 아웃백! 정답! 그래서 항상 치즈 올려가지고 이렇게 그거 씹어먹고 싶어. 다음 질문 좀 하세요. 다음 질문. 자, 이 귀여운 수현이의 별명은? 잠깐! 힌트 줄 거야. 마지막이 석으로 끝나. 반짝반짝이는 석. 종혁! 반짝반짝이는 마동석! 땡! 라이트! 창석! 땡! 정답은 보석이야. 오빠 너무 재미없다. 종혁 오빠! 네. 오빠 재미없으니까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찾자고요? 꺼져! 감사합니다. 윤석 오빠, 오빠도 우리 헤어지자 재미없어. 뭐 했어? 빨리 가, 빨리. 아싸. 아메리카노 이렇게 다 먹을 수 있어. 힘들었다. 너 한 끼만 했는데.
같이 스파 가서 등등 밀어주실 수 있어요? 안 되나요? 저 여성분 말고 남성분 저기요. 제가 조금만에 등등 밀어주시면 돼요. 가지 마시고요. 빨리 날까요?